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예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한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요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시 도시행위 가로수 도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원 기업 환경 국장님께서는 나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환경 국장 건설원입니다. 기업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 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조 이천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3조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우리 이천시에 있는 발전소 2개가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지원을 위해 설성면과 율면 지역에 3,26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설성면 마을일관 청소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334번 지방도 율면 구간 가로수 식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조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위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 폭염현상 분발 등으로 도시수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기존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 법령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 법령 및 관련 내용을 새로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에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근거 법령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시숲 등 조성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수목진료는 나무경원을 등록한 자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훈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대신입니다. 지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잘 들고 봤고요. 근데 이 도시림과 도시숲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과거의 용어가 도시림으로 되어 있었는데 림이나 숲이나 차이는 없는데 법률의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앙정보명의 상위법의 단어 변환으로 인해서 부착이 오고요. 그럼 이게 혹시 저희 인천 시내 권역의 그 지중화사업 경영하는 부분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조례입니까? 저희 인천 시내 권역에 이제 지중화사업 시행되잖아요. 네. 그 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숲이라고 하면 숲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가 밀집돼서 있는 것을 우리가 숲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이천시는 도시 숲을 만드는 만한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뭐 공원 근처 주변은 다 도시 숲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간과장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박철입니다. 도시 숲의 그 용어가 자체가 이제 산림, 도시에서의 산림과 수목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가로수도 전부 이 도시 숲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도시림으로 운영하던 용어 자체만 도시 숲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그런 법의 제정입니다. 법의 별도의 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제정을 한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숲이라는 개념 자체는 나무가 우거진 것을 숲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숲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정화작업도 해줘야 되고 또 기온도 내려가요.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림이자 숲을 좀 많이 조성을 해서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가졌어요. 거기가 제일 덥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이 요것만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보도블럭이 있으면 지금 보도블럭에 그 가로수만 있다 보니까 사실 숲의 이미지는 없어요. 그런데 분당 같은 데 가보세요. 이게 이 보도블럭이 이렇게 넓혀져 있으면 가운데가 나무로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도시림에 이게 숲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이천시가 도시 숲이 맞는 가로수길이 만들어진다면 그야말로 기후변화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든 이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숲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면 그게 이제 함께 그려질 때 도시계획 도로에서도 이 보도블럭의 공간이 많아야 이게 숲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요즘에는 도시계획할 때, 도시 조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도로와 주거단지 사이에 상당한 넓이의 숲을 많이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고, 뭐 저희도 새로운 도시 계획을 할 때, 특약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숲을 많이 조성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시내에 있는 공원들을 잘 활용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활용도 활용이지만, 이 법령이 만들어진 이유가 미세먼지 저감이나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공원 숲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 조성되는 곳이 있다면 항상 좀 천천히 들어가야 숲이 되는 거니까 그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천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 산림공원과 관할인가요? 하천 주변에는 나무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관리 안 하죠? 네. 원래 하천에는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소하천 말하자면 시골에 가면 옆에 산이 있으면 하천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나무들이 쓰러져갖고. 아, 예. 예. 네. 그럴 때는 그거 관리 살리고서 하는 거죠? 그건 위험한 부분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가 뭐, 그, 개의주든가 이런 작업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보면, 이제 예전에 원치 않던 나무들, 뭐 미르나무라든가 그런 게 뭐든지 한 가운데 이제 바깥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그 앞에 이제 놀이복지회관 쪽에 예. 이게 이제 비바람이 치면 이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개인 소유주를 들어가서 그쪽에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예,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미리 대처를 안 했으면 어떤 큰 일을 이제 당할 뻔한 상황이 있는데, 네. 그런 나무 같은 것이 그것도 조사해서, 집 주변에 있는 것들 조사해서 이렇게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없애도 되지 않을까. 네, 당연히 위험한 나무들은 네. 없애야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쓰러진 게 천만다행으로 집으로 안 쓰러지고, 아, 네. 네, 한편 쪽으로 쓰러져버리더라고요. 미루나무가 네. 얼마나 컸는지, 또 아마 큰 사고가 나타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올 이제 여름에 또 장마가 오면 또 비가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 이제 큰 게 우거져서 쓰러진 것들이 이제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읍면동에 얘기해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걸 조사하셔서, 그때 읍면동에다가 예산 조금 더 줘서 올 여름에 그 방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뭐 그렇게 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필요한 부분은 더 저희가 예산 배정을 했어라도 읍면동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시정 제3항 이천시 수도 국수조례일구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신관보입니다. 의안보로 7-629 이천시 수도급수들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들과 재난 발생 시 상소 요금 감면 등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경계일 때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이나 친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구체서는 붙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2007 수도부수들의 일부 개정 조례안, 8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87쪽은 관계법령 구체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 수도국수 조례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요번에 3개월만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날짜가 보니까 5월, 뭐 7월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면 혹시 6, 7, 8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나요? 아, 바꾸는 거예요?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5월 6일이니까 네. 왜냐면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사실 6, 7, 8월이 많이 쓸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날또 개월을 또 날짜를 바꿀 수가 없나 싶은데 이게 뭐 날짜 특정 되지는 않거든 내부적으로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또 뺐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떠한 무슨 재난 이럴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이제 이게 특별 재난 이렇게 슬퍼 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사회 재난으로 심각 단계일 때 연 3개월만 감염에 대한 그런 이게 만약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면 또 내년 3개월 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려하시는 네. 네, 신명호 선생님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이천시 관내에 그 가정용 상수도 단가가 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배요? 네. 2배 정도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조금 그 편제를 하면서 저희 그동안에 이제 상수시설 개선 쪽에 투자된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 투자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상수 요금을 현실화 시킨 건데요. 네. 이게 지금도 아직 그 현실화율이 100%에 도달 되고 있어요. 지금 그간에 결산에 따르면 100%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상수도 시설이 선진력이 높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되는 시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이 들어갔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다른 시군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고 네. 저희가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허리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우선 오늘 이제 좀 질의를 좀 드리기 위해서 그 각 시청 인트라넷 기준을 해서 네. 2021년 2월 19일에 작성된 자료들입니다.
인근 이웃 주민인 여주시, 용인시, 청주시, 인천시, 서울시, 이천시를 포함해서 총 5개 시에 가정용 산수도 단가 비교표를 제가 제사를 했는데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0에서 20, 세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천시 같은 경우는 890원, 그리고 인근 여주시 같은 경우는 540원, 용인시 40원, 청주시 540원, 인천시 470원, 서울특별시 360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개,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1.65배에서 최대 3.3배까지 이천시와 비교해서 단가가 높다. 라는 여기 지금 단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이제 상수도의 질의에서 이제 여쭤본 결과로는 물을 이천시까지 끌어와서 수질 정화하는 작업에서 비용이 청출되다 보니 정확히 연도 일정이 안 나는데 이게 상수도 가격이 인상된 그 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예. 이제 원가 비교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예. 다른 시군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일반회계에서 이런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아마 예. 지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요금을 덜 올리는 인상 안 하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그 돈을 수도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다른 시군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좀 정확히 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이 가정용 상수도, 이 가정에서 쓰여지는 이 생활 상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 여러 방향에서 이제 인근 지자체와 어떤 가격적인 상황이 뭐 1.5배 정도 난다면 그 이천이 더 깨끗한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준비해서 조사된 이 자료들을 보면 1.65배 그래서 크게는 3.3배까지 이 가격에 대한 차등이 인근 이웃 주민들이 가정용 상수도를 쓰는 비용에서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적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가 그 시군 지자체 부분을 저희가 비용 검토해서 우리 경우 왜 이렇게 됐고 거기는 왜 낮은지 검토해서 검토를 말씀드립니다. 예, 추후적으로 이천 관내에서 상수도 가정용 상수도를 끌어다 쓰시는 분들께 이런 어떤 차등적인 부분에서의 또 합리적인 시민들의 좀 요점 부분을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천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토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심각 단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치료요금을 감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비단 요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또 먼 훗날 어떤 또 전염병이 창궐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심각 단계에 다다랐을 때 감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심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 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말고 제 3조에 보면 이제 자연 재난 또 사회 재난을 입었을 때 여러 이제 재난에 이제 그 힘들어하시는 이런 기업인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가정들도 있을 테고 일반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혹시 이런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을 입었을 때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 일반 시민들 우리 4만 3천 여전히 있는데요. 도전수가 거기에 어느 특정인이 실업되든가 뭘 해서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서 감면해 주기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좀 심사숙고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득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잖아요.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례책자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뭐 거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태풍, 홍수, 또 어떤 뭐 해일, 풍랑, 화재, 여러 가지 이제 세계가 있잖아요. 또 부득이 이런 재난을 입었을 때 상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가령, 저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가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이렇게 이제 전염될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는 세대 감면의 혜택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난기본소득금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재난을 입었을 때 그런 분들한테도 적절하게 네. 이렇게 이제 수도요금을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네, 저 이게 재난 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네. 그 복구에 사용되는 수도 물을 좀 감면을 해주고 이제 했거든요. 그 윗부분 이런 이제 재난 사회재난 심각 단계 전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세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 그 부분은 좀 깊이 좀 생각해보시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수도요금이 이제 감면을 시켜주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감면. 그 우리가 자동으로 아니야, 신청주의가 아니고. 아, 네, 저희가 이제 녹음이 일반이 있고, 개인 나가는 게 있고, 이제 그 대중통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녹음 감면해주는 건 그 대중탕하고 일반 기업체나 소상공인 이런 데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프로그램 별도로 줘서 저희가 자동으로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그 뭐랄까,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네, 그렇죠. 다 감면이 네, 되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전수로 따지면 한 예산을 한 1,800전이 되거든요. 전수로, 수도 전수고요. 일반용이 대중탕이 약 16전이고요. 그래서 감면 3개월 하면 한 1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졌죠. 근데 이제 아까도 김익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7년 수도요금이 단가가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그 저한테도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요구한 사람이 학교에 이제 그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기관이죠. 그거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지금 학교라고 해서 감면한다거나 감면해주라 이런 부분은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거는 글쎄요. 쉽게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 보고 해주셔서 방안이 있으면 마련을 해주시면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에 대한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뭐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 포함되나요?
수도를 사용하는 우리 상 수도를 사용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기업 상 수도를 사용하는 기업, 대기업 하이닉스가 상수도 안 하는데요. 상수도 안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전용 그 기업에서 거기는 이제 공업에서 쓰고 있으니까요. 먹는 물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나요? 네. 먹는 물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나요? 전용 정수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 위에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방면이 다 내려야 되는 거죠. 수도 요금 상수도 먹는 그런 기업체는 방면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 번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높은 거 50% 이상의 매출이 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 취지랑은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로 인한 반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기업의 기업인을 위한 노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물 양이 상당히 안 늘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직업인을 가긴 가지만 이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리 이제 상수도의 사용률이 높죠. 저는 좀 이렇게 이게 노래라는 번이지만 원장님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 시민에게 사실 여주시가 2000년인가 한번 한 것 같아요. 2개월이고 3개월을 1인당 한 달당 만원 정도 세이브가 된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 조례 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을 하신 이거를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도와진 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시 지금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으셨으니 조금 시각을 조금 이렇게 좀 광고 좀 범주를 넓혀보시면 시민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든 것 같지 않고 그런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건 없으신가요? 이해되어 있으신가요?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어 선물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포된 위원발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일정 제4항 2010 보수 및 로봇을 관리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보호수 및 로봇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우들인 의원발의 조례안 제 자료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단 제3조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보호수 등 지정 및 지정의 해제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보호소 등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며 본 조례안 발의 후 내용 검토 시 일부 관계 법령과 상의한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안 제4조 제1항의 조문 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를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며로 지정하였고, 안제 6조 1항을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3조 3, 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채, 절토, 송토 등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수정 의결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청 제4항 이천수 보호수 및 보호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실 점도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호수라 하면 이제 100년 이상 된 거를 말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천에 보호수로 지정된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62개 되어 있습니다. 아, 보호수로 지정된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좀 빠져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길이든가 마음이든가 이유로 뭐 자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여기에 이제 조사의 정보로 보면 좀 빠져있는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게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골에 가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라 하면 어디까지가 관리의 범위에 들어요? 일단 주변 정리와 아울러서 그 잡목 제거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전혀 그냥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놓은 상황,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이제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방치되어 있는 그 100년 된 나무들, 뭐 300년, 500년 됐다는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나무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기에 이거 얼마 됐는지 짐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도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 거기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부 되어 있는데 있고 수령 같은 게 나무 이제 둘레든가 이제 이런 걸 재서 몇 년 됐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듯이 그런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호수로 이제 지정이 돼야지만 이게 보호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지정되어 있는 거는, 네. 네, 관리를 지금 현재 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잘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뭐 사전에 보면 그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소가 개발을 또 못하게 또 있어요. 6조의 보호관리. 뭐 이제 농축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통신시설, 건축. 그런 사업행위 못하는 거죠? 이게 못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보호수를 피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우회해야 되겠죠. 정 안 되죠? 그동안에는 지난번에 이제 저수지 부발 같은 경우에, 네. 저희 어렸을 때 그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는데 도로를 내면서 그거 한 5, 60년 된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더라고요.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충분히 그걸 가운데 놓고 도로를 내도 충분한데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옮길 수는 없나요? 옮기는 건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옮긴다고 해서 그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판단하기 좀 어렵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을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지정되지 않은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을 못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과 아울러서 시에서 이제 그 고목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야, 이 부분은 뭐 한 뭐 80에서 한 100년 정도 됐다 생각이 넘었다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런 걸 지정을 해야 되겠죠. 지정을 해야 되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전문위원님 들어가셨네. 전문위원님 아까 법무의견 발표하실 때 4조 6조 조문 중에 상위법의 인용분과 관련하여 일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처리된 이렇게 이제 검토 의견 내셨잖아요. 네. 이거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거 수정 의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관식 의원님께서 네. 지금 보고 드릴 때 네. 수정을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반영돼서 의결하면 되는 거네요. 네. 가장 이게 네. 저기 뭐 지금 사실 저희 집 들어가는 문제 보면 그 엄나라고 하나요? 이게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의뢰를 했더니 다른 곳에 보다 오래된 나무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이제 위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 넘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높이 우뚝 서 있어요. 근데 주변에 밑에가 기반이랄까 이게 제대로 튼실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많이 불면 그것도 어떤 위험성이 되겠더라고요. 그거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게 좀 뭐야 이렇게 집안 기술을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한번 그것 좀 보고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없으시므로 박여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과 과장님,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인천시의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호를 선포합니다.